지금까지 토론을 발표한 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광주대사를 불꽃을 하고 보도화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신호탄전을 하면서 한 4~5명의 작가들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발언을 하고 기사화하고 밀어놓고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50만원씩 모든 작가가 받는 걸로 이렇게 중요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재료비로 준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있어야 된다. 저는 아티스트라는 용어보다도 인건비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각종 많은 실험을 하고 정말 많은 경험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시를 아까 좀 회의 비용이 나는데요. 그게 그 용어상으로는 행사 실비 보상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걸 안 주고 행사를 해서 그거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박살을 했습니다. 강경이었죠. 그래서 그 행사가 인쇄문제가 파사하던데 그때 당시에 작가들한테 최저 작가가 120만 원 주고 그 한 두 달을 작품을 만들게 했죠. 근데 회의비도 안 줘서 그 행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제가 말하기 전에 일단 오늘 회의를 만드신 양철모 작가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도가 중요하고 작가 협의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예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시초가 되는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정하기에 광주 비엔날레였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지역 경제를 촉발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어떤 비엔날레 또 축제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게 문화기본법이 있습니다. 문화기본법이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3년에 만들어지고 2014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이게 목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산업진흥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문화기본법이 최고 상위법, 그렇다고 최상위는 아니지만은 문화계통, 예술계통에서는 그래도 제일 기준이 되는 어떤 법안인데요. 거기에 국가는 지방자치제는 문화를 시민들한테 문화권을 제공하고 또 문화법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문화체험을 시키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무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가는 책무가 없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국가가 그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문화를 진화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작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큰 행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해외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2009년도에 샹하이 엑스포가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그것을 미디어 전시를 그냥 일반 전시죠. 미디어 전시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려고 보니까 작가한테 못 줘요. 그리고 미소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 용역이 이제 25억이라는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조그만 업체에서는 안 되고 예. KBS, MBC 뭐 이런 회사랑 결합해서 조그만 회사가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작가 피가 없단 말이에요. 작가는 컨셉 만들어 준 걸로 있었고요. 제가 거기에 기획자로, 다른 미술인하고 같이 기획자로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한번 관찰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합니다. 일단 용역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술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때 업체가 우리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용역을 따가지고, 국가에서 용역을 따가지고, 외부에서 있는 전시, 아니면 청계천에서 있는 전시, 이런 전시들이 외부 용역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용역이라면은 용역 안에 다 작가들의 인건비, 뭐 디테일한 거, 재료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매출액이 4천만 원입니다. 국공립에서 전시해가지고.
자, 요거 일단 끝마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모델을 따라서 새로운 어떠한 형식을 만든 거고요. 그게 이제 용역이라는 것을 모방했고요. 사실 작가협회에서 말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작가한테 작가료를 많이 주면 된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 요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작가들이 용역 회사를 만드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단체권을 가지고 협상권을 가져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되고요. 돈을 받는 종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국립에서 돈을 못 주는 이유가 작가한테 주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안 줍니다. 왜냐면은 돈을 주는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데 총무과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잘리면 안 되니까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돈 받는 종로가 있어야 된다. 작가들이. 그게 저는 사업 세금 계산서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계산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그거는 점점 협의해서 구체화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은 문화예술기금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요거 위험합니다. 요거. 왜냐면은 이거는 사립미술관 대한공간 독립기획자 작가 모든 게 다 이제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 지원비를 받으면은 자부담 증명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 내가 최초에 수용했다면 내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저도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캐나다는 그 기획자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작가도 최초의 작가도 인건비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캐나다가 제가 이제 더울 배우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랑 제일 유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캐나다의 그 제도가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유럽은 일찍 만들어졌어요.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은 캐나다도 우리랑 비슷하게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하는 것이 복지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세요. 이건 너무 싫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전화는요. 오늘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비서관이 전화했는데 이게 영부인한테 우리가 들어가서 단테 봤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토론회 열기 전에 그 사전 그 신청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뭐 김창균 작가님이 얘기하신 김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현장소통 소위에서 이제 2018년 1호 안건이 예술창작 공모사업에서 이제 공정보상체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정보상체계에 연구한 어떤 사안들을 2019년에 이번에 새로 생긴 청년예술과 생애 첫 지원 사업에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신청자도 자기가 기획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인건비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창작 당시 시각 분야에서 이제 전시 지원 사업 파트 보면은 2018년부터는 이제 그 사업 시청자가 자기 인건비를 기획자로 참여했을 경우에 한해서 측정할 수 있게 돼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창균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 외에도 이제 뭐 포함해서 토론자분들이 얘기해 준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뭐 국립현대미술관 쪽 분들이나 뭐 문체부 분들도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뭐 여쭤볼 게 있으면 여쭤보셔도 좋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전 질문 받은 거 보면은 대가 기준의 점진적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 문체부 사무관 분이랑 과장님 오셨나요? 아직 계시나요? 가셨나요? 아, 예. 사무관님. 혹시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이후에 이 토론회 이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 문체부 시각화 양성민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오늘 토론회 한국의 이제 동일 현장소통 소위 분들하고 동시에 제가 네, 일단 토론회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드맵 말씀하셨는데요. 국정 감사나 뭐 KBS 보도 이후에 저희 이제 작가님 뭐 미술관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주신 의견들 잘 전달받고 저희 우체국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그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정확히는 한 3월쯤 이와 동일한 방식의 현장 토론회를 가질 거고요. 네, 의견 수렴해서 수정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3월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아까 김상조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전에 그 세술 관련해서 복지팀에 계실 때 의견을 주시는 걸 봤고 저는 복지팀과 시각팀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게 이제 미술계 내에서의 문제들, 당연한 문제들을 계속 원발의 오춘두기식으로 해결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복지팀 회의를 갔다 오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기뻤는데 시각팀에 오면은 지금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막 싸울지를 않아 난 며칠 동안 근무를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임금체계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그게 임금지급 안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고요. 그때가 되면 어너라리움 이런 복잡한 말 안 써도 내가 예술가로서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걸 복지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에게 지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급할 수 없는 기관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의 스토리부터 닫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에 전제를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예술가들 사이에 장르를 넘어선 연대들도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이게 이런 논의들을 처음 접할 때가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정말 어떤 이의제기와 어떤 부분적인 제도 개선들은 참 이루기가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어떤 인정일수, 최소한의 인정일수를 보장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떤 최소선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고를 세서 거기서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김창현 작가님 의견도 들어서 작가분들이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복지 개념도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자살할까봐 내가 돈 좀 줄게가 아니라 어떤 창작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돼서 그 창작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개념으로도 복지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너무 그게 미미하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마치 예술가들이 굉장히 노동을 정당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구제하듯이 생각하느냐 하지만 저는 그 개념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안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이게 복지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그래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 제도를 고민하는 분들과 현장 예술가들이 사실은 더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식으로 미술관에서 지급하는 돈도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술관이 그렇게 만능이 아니어서 결국 미술관도 일종의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정당화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하고 예술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통합된 목소리를 내는 자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팀 얘기 들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유동적인 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미술신 아까 이제
보편성이라는 걸 잠깐 접어두고 좀만 생각하면 아마 오너라리움이 당장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한시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바라건대 지금으로서는 이런 어떤 의무적인 어떤 지급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과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제가 이제 계속 환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괄 지급의 금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가장 큰 존중은 사실 임금이라는 것이 그 모든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상한 상상을 해도 그거에 대한 지급이 되는 정도의 임금이 가능한 사회가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료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저작권료는 이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느냐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술관이 쓰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의 정당성은 전부 이들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 예산이 뭔가 물건을 팔아서 생긴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산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꼭 떨어지는 산출값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저작권 기관이 예술 작품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 아까 이미환 작가님이 토론을 발표해 주실 때 그 황소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작가비 안에 그 작가별 배분율의 1분의 1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덜 해주신 것 같다고 하셔서 혹시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먼저 질문입니다. 아, 예. 먼저 하고 예. 아, 예, 저는 문현재 이원재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일단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상황이 산출식이나 대가 기준을 개선하는 쟁점인가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 사건이 가장 사건화된 건 저도 처음에 그 자료 봤을 때 일당인 줄 알았거든요. 예, 200일 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기적인 거 뭐 이런 면이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 참여 작가들이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오래 작가상을 받거나 상당한 레벨의 예술적 성취를 한 작가들이잖아요. 그 작가들 200일을 이래서 다만 얼마의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식이라는 거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식이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적 수식이라는 거죠. 누가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그래서 4만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되게 분노하게 된 거죠. 당황하게 됐고 분노도 하지 않아서 사실 되게 코믹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분노도 사실 되게 코믹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제 문제 해결하고 모인 자리에 문체부 시간계속 과장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라인업에 문체부도 없어요. 저는 왜 저 작가들이나 저 연구 열심히 한 분들이 저기서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문체부 시간에서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은 뭐 담당자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정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안 오셨나요? 아니 뭐 전 오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라인업에 그 적극적인 설명과 입장을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가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민연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이 톤을 만들어서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 적어도 이건 그냥 사립미술관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연이 일어난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문체부나 국민연대 미술관의 태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왜 심각하냐 저는 산출 핵심이 아니라 이 관료 행정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4만 얼마가 산출된 것이 아니라 4만 얼마가 나온 것을 도저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업종을 떠나서 꺼낼 수 없는 액수인데 그것이 꺼내진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꺼낼 수 없는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국민연대 담당자나 문체부 직원들이나. 근데 꺼냈잖아요. 그게 무슨 액수가 얼마 빠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160 며칠이라고 작가가 4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건 진짜 누구나 다 웃긴 얘기죠. 정말 웃긴 얘기. 근데 그거는 산출식이나 뭐 이게 미술이 복잡하고 예술이 복잡하다? 거짓말이죠.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자,
감옥을 가도 일당 5만 원을 쳐줘요. 벌금을 안 내면 하루 5만 원을 까줍니다. 최저예요. 더 많이 보는 사람 더 까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G10번 위반 이런 거 감옥을 가셔서 벌금 안 내시면 여러분이랑 백수라는 전제 5만 원을 까줘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한 법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준 다음에 그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작가를 존중할 때 한 손씩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라인업에 있는 분들이 계속 최저임금이나 생활비 얘기하는 저 이게 그렇게 복잡한 탄식이 아니라 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입장을 뭐 아까 연구인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문체부 시강에서 과장이 이게 지금 벌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로드맵이 4월이요? 4월에 총선하지 누가 이걸 RTP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단계는 탄수식의 복잡함이 아니라 그 비상식적인 그걸 노동이라고 표현한 예술이라고 표현하던 그거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래서 노골적인 사회적 착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이 예술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먼저죠. 저는 그걸 먼저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책임들이 집행되고 그 안에서 더 예술이 더 아름다워지고 예술이 더 크리에이티브해지기 위한 탄수식이 필요하다면 그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격되게 복지로 공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선별적인 복지,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 재단 뭐 이렇게 되면 왜 예술가들은 복지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분이. 네.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여기서 그런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렸는데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되게 간단히 뭐 3월에 현장 뭐 토론 같은 걸 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문체부에서 오신 어떤 사무관분이 오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직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최소한의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문체부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미술청장 대가기준 개선 토론인데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아까 질문에 대답도 많이 해주고 갔는데 로드맵은 저희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지금 어느 정도 문체부에서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의 개선 사항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시각예술센터 과장 최승희라고 합니다. 빠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했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오늘 토론회 와서 이제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많이 좀 어떤 일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사무관이 이제 먼저 도착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현재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점을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또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에는 아무런 지금 얘기가 오감이 없는 거네요. 따로 정했거나 어떤 가이드라인 이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정해도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문체부 관계자분들도 오셨지만 이게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저는 문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해졌을 때 담당자가 여전히 담당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분들도 어쨌든 행정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들이 어떻게 진짜 실행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각자 있다고 생각해요.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있는 거고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있는 거고 작가는 작가한테도 있는 거고 모두가 그 책임들을 가지고 이 제도를 수정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과도 할 수 있고 왜 그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어떤 책임과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
부탁이라고는 할까요? 약간 계속 이것들을 논의해서 실제로 그 마지막까지 이 제도가 수정되는 것까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격해지면서 그 개인에 대한 공격처럼 돼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문체부 담당 부서가 뭘 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결정하려고 하고 왜 그 결정을 한 개의 과에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결정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아르코에서 현장에 있는 미술인들, 예술인들 모아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 권한을 언제까지 결정해보라라고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 2년 단위 그 자리를 바꿔가시는 관료들에게 현재 예술인들의 대가, 생존을 위한 대가의 기준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그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술인 복지 TF에서의 티핑 포인트는 뭐였냐면 고용보험 제도를 기관에 임의가입을 주장했던 것을 목리를 부려서 의무가입으로 전환시킨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가게 되는 일종의 탄력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임의가입에서 그 의무가입으로 전환이 안 됐냐면 돈 없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로 가입시키냐라고 하는 소위 예술인과 예술인을 싸움 붙이는 방식의 논리가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후에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선후관계를 뒤집는 과정이 저는 티핑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석을 놓을 때 저 집을 지어야 되겠고 저 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근로로 가는 포석을 두는 정확한 포석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석은 권한을 갖고 오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권한을 갖고 오는데 아르코라고 하는 게 카운슬러로서 그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조금은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뭐 어떻게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사실 문체부에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이런 토론회를 계속 열고 의견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제도적인 걸 받으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실지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지요? 죄송하게도 지난번 최초의 그 대가 기준을 좀 정해진 절차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정해진 이유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 의견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고려가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거를 어떤 제도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렵긴 한데 제가 오늘 이 토론회가 처음 열린다고 얘기 들었을 때도 오늘 많은 논의를 하시고 좀 정리된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걸로 처음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의 어떤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훨씬 이제 현장이 이런 입장이니까라고 정리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편이 있습니다. 많이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서 조정을 하거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 주시면 저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네. 3월에 열리는 공청이 예정된 게 어떤 성격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얘기를 듣나요? 그냥 제가 말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모님 아시지게 낫다는 게 제가 잠시만요. 네. 일정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토론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먼저 현장 소통회의에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뭐 저희 아마 국회 발언에서 뭐
이재관 감독님이랑 뭐 유류관과 협의하겠다, 협의해서 이제 계속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니까 프로젝트 이제 잘 먼저 현장에서 정리된 의견을 전달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리에 참관하는 자리로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해 주시는 의견들과 또 저희 일정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시범 운영 지금 문제가 된 네, 산출식 그러니까 19년도 안으로 들였던 그 산출식에 대한 시범 운용 결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이걸 좀 하고 그 시범 운영 기간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현장 그 기관들하고 좀 미팅을 해서 현장 의견들과 또 이제 국가분들 그리고 정치 기관 그리고 소속가분들 여러 현장 관계자분들을 1년 중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를 담은 어떤 그 안에 대해서 3월달에 말씀드린 일정 공청이라는 것도 이제 토론회를 열어서 좀 더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같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라 이제 그 뭐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상담적으로 그 이제 조사위가 이제 전문적 자리인가요? 그 자리라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자리에서 장인마진 꽤 오랫동안 계셨는데 앞으로 가족도 오래 계실 거예요. 오래 계실 거고 상관도 오래 계실 건데 이게 좀 교체기입니다. 교체기가 들어서서 뭐 저도 인수인계에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연구했던 결과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라서 이거는 조금 뭐라고 시스템 속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는 저도 조금 방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예상했던 몇 가지가 김이 빠진 게 있어요. 원래 뭐 제일 김이 빠졌던 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미술특법에 이런 어떤 저기 틀거리 작업들이 거의 국회에서 좌초돼서 못 나갔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붕 떠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작가 보수제로 내지는 미술 전시 창작 대가 기준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문화부가 이제 산하 기관인 북현에다가 예산권이 있으니까 내지는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은행위에다가 일종의 편성 지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되잖아요. 사실 제도적인 일이 안 한 상태예요. 상위단의 요놈이 움직일 수 있는 이건 뭐 미관까지 적용 안 하더라도 이런 작품이 지난하게 남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전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맙고 바라던 바였어요. 이렇게 해서 공론화가 되면 이제 논의 속도가 좋아지는데 현실은 전시 예산의 증액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초기 보고서 쓸 때 이제 그 전 2017년에 이제 김박사님 하신 거 다 이제 하고 시뮬레이션 쭉 해보니까 딱 예산이 미니멈 15% 적어도 17-18% 정도의 전시 예산이 증액이 돼야 현재 큐레이터가 하고 있는 거 부분에 부담없이 제가 기준법이 그 정도 선이 지금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보편 금액도 좀 넣고 뭐 그런데 요거가 일단 전제가 됐는데 작년에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2019년도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열심히 했던 그 시범 실시한 김이 좀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에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바뀐 상식을 넣으니까 지금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할 상식을 사실 이제 작년 11, 12월에 수정하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연구한 사람, 원래 이제 시각을 연구했던 것은 후퇴한 안이 이제 일단 2019년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오늘 이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북형 저기 뭐냐, 작가하고, 요런 형태의 광장정 같은 건 참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200명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입수는 한 더 200에 가까운 입수가 빠지고. 가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전시의 사례를 많이 이제 좀 나누는지 들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금액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식이 어긋나는 이제 그 얘기 하나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원래 했던 거는 이제 100은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미니멈 금액을 사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되면 금액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작가 별로 개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최소 기준이라는 걸로 그걸 이렇게 뺐고요. 조정기에서 들어온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최소한 10원에지 18%가 증액된 상태에서 이 산식을 넣으면 좀 매끄럽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사실 30% 삭감이 가능한 조정기에서 넣고
또 이제 그 아까 말한 작가위에 대한 이제 이런 식의 예가나 극단적인 예가 나오면 최소금액 보상이라는 캡도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를 빼고 일단 이제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렇게 지적된 것들은 굉장히 저는 뭐 이 부분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고 문제화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또 정책에 많은 자극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이제 5만원 뭐 아까 요율 4.1%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음악 쪽에 지금 산식이 음악밖에 없어요. 문학이 조금 나요. 문학은 이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생 출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이 되는 산식을 딱 긁어모아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철 대표님이 정확히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결정한 과정이 없어요. 어느 나라랑 논리가 아니라 경험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된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이제 뭐 저는 요거 말고 또 한 작업이 이제 예술과 그림포장법 작업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술인 조합 좀 도입하는 거 그것도 꼭 또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조합이든 단체, 예술과 단체들이 나와서 단체들의 힘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금액이 이제 결정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무슨 로지컬한 근거가 있어 보면 딱 우리의 적응력이 이놈이 나도 다 달라요.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작업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을 거고. 그래서 저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차라리 미국 그 WHO라고 모든 민간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정액제 기준으로 이제 막 그 사람들 그런 고민하다가 제일 재밌는 건 그게 제일 최근에 나온 기준이에요. WHO가. 그렇게 계열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액제 기준이에요. 정액에 이제 미니멈 금액과 상한 금액치. 그 이전까지는 산식으로 가다가 이제 WG가 이제 나오면서 개그는 그냥 정액적인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는 말씀하는데 보고서까지 좀 바꾸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고민 좀 하다가 근데 정액적으로 하기엔 제가 제 관점에서는 우리 지금 전시 예산이 가장 좋다는 국경 기준을 봤을 때 전시 예산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정액제가 들어가기는 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좀 저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 저 이해해드린 건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저기 뭐 연관 입장에서 그런 건 아닌데 이거 계속 지금 논의하고 저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졌던 게 굉장히 좀 지금 오늘 과정들이 오늘 논의 나오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좀 이런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특히 그 오늘 막 토론은 이제 아까 이제 사례비 개념, 작가비 개념 참 세세하게 지금 많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한 2년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조금 더 우리가 산식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요. 원래 이제 뭐 아까 상관관님 오리랑 말씀했는데 이제 시범 적용했는데 원래 저기 보조금까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기 뭐 국회의원 사업 보조금은 아르코 보조금 쪽에 또 적용을 못했습니다. 사례가 적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는 아르코는 사업단에당 금액이 국회보다 더 작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못했기 때문에 사례수가 이번에 국회에서 했던 거를 사례를 다시 보고 조정하는 작업은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 그 내년도 사업에 적용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꼭 드려보고 싶었던 말씀 중 김장경 작가님이 하셔서 코멘트 한 번 하시는 사실 제 보고서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듣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쓰다가 저에게 나왔으면 나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돌파하냐 했을 때 현행제도 이런 작가님 같은 거 도입하지 않고 대도 안 받고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사실은 사업자 등수조를 가지고 이제 미술 용역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저기 결국 미술을 위한 제도는 아닌데 이제 그런 제도가 사실 아마 그 제도를 좀 활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저는 그 활용한 사례인 부분에 놀랐어요. 이게 저도 막 찾아보고 이런 게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럼 통으로 계약 떠오는 거거든요. 미국에는 용역회사 개념으로 작가가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결과에서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동시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아티스트 필요도 접근하고 또 노동조합으로 단체 회사로 접근하는 파트도 있고 또 비즈니스는 하나의 그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통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형태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온 논의들이 미술가들의 어떤 그 최저 생계비나 최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합니다. 김현 작가님이 제안하신 저만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 제도적으로 가장 적게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좀 되고, 좀 알코 같은 데서 저런 일, 한번 매뉴얼 가지고 좀 제거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 저 사실 김정민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지난날에 혼자서 어떻게 싸우고 하셨는지를 이 회의하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혼자서 계속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해보시고, 그거 따져보시고, 변호사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하신 게, 그렇게 해서 나온 방법들을 적용한 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제 다 그 준비 모임을 갔더니, 거기 미술 생산자 모임에 계셨던 분이 작년에 자기가 했던 말 또 해야 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또 하느냐, 자기가.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저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환기시키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문체부에 그 분들하고 협의하거나 실제로 이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자꾸 진면하거든요. 만일에 그 일하시는 분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부분이 일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좀 그렇지 않게 조금씩 그래도 좀 진일보하는 방면으로 이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오늘 4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14분 정도 가량이 지났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 교수님 발언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 증액된 부분, 그런 것들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말을 좀 할게요. 일단, 전시에서 그,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그 양이죠, 양, 질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문광부라든가 그쪽에서 돼야 될 것 같은데, 전시가 너무 많아요. 미술관들이 숫자, 그러니까 전시, 1년에 하는 그 전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전시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미술관 안에 그 행정하는 분들하고 이 문체부에서 많은 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보수라든가 아니면 창작 비용 혹은 전시 하나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 증액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그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공모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인 인건비를 그 아래다가 이제 공모 넣을 때 이제 그 예산 계산해서 엊그저께 아마 서울문화재단 끝났죠? 그거 할 때 저도 또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인건비들이 이제 거기 실제 책정이 이제 되거든요. 깎이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이제 그, 최저 보수 같은 걸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쓰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라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원제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수단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그걸 다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외국에 자문을 구할 때 아마 뭐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했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자문을 구했겠지만, 제가 경험을 이제 했던 미술관들, 뭐 북미의 미술관들, 유럽의 미술관들에서는 생각하는 것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아티스트 피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피가 나오는 기준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작가의 화랑을 연락을 합니다. 돈이 없어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봤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화랑에 연락을 해서 돈을 조달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레터를 써주는 독특한 방식으로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덴마크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같은데 거기서도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자기네가 개관한 이후로 아티스트 피를 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왔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르게 다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실적인 방안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실정, 한국의 그 노동시장의 실태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 안에 그 기준을 마련해야지 자꾸 캐나다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 혹은 뭐 덴마크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너무 참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대답을 해요. 그것들은 이제 현실적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해줘야 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굉장히 발전적인
많은 상황이고 또 복지단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되게 그 예술가들을 권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많은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법률상담 같은 것도 예술인 복지단을 통해서 굉장히 잘 받은 적이 있었고 무료 상담을 받았죠. 여러 번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현대미술관의 그 문제들이 굉장히 그 황당한 그 계산법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좋게 생각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